오늘의 첫 소식은 날씨 관련입니다. 내린 눈이 채 녹기도 전에 강추위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. 이번 한파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설 연휴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이현준 기자가 전합니다. 또다시 찾아온 강추위에 출근길 시민들이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. 입춘도 지났는데 눈도 많이 오고 정말 춥고 이번 주는 정말 힘든 한 주네요.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도 이런 추위엔 고역입니다. 아,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신호등도 잘 안 바뀌는 것 같고 지금 조금 더 서 있기가 힘든 것 같아요.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은 한파경보가 발령됐습니다.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온도는 영하 12.8도, 체감온도는 영하 20.9도까지 떨어졌고 춘천 영하 7도, 대전 영하 6도 등 중부 대부분 지방도 영하 5도 안팎으로 내려갔습니다.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서울 영하 9도 등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.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져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면서 올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. 이번 추위는 설 연휴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. TV조선 이현준입니다.